네, 식구님, 이 시간에는 우리 참복궁 교회 재직회장 이취임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에 헌신해 주신 전임 우리 이종길 장로님, 그리고 이번에 3구역에 또 함께 주청과 함께 대표로 선임이 되신 우리 김두교 장로님, 함께 신임 재직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함께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본부교구 제22-83호 소속 천복궁교회 직책 재직회장 성명 이종길. 이 사람은 천일국 10년 기간 동안 뜻대한 충절로 수고해 오셨으며, 특히 2018년 1월부터 5년 동안 재직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천복궁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셨기에 그간의 공로를 감사드리며 범패를 드립니다. 천일국 10년 천력 1월 20일, 양력 2022년 2월 20일 신경희국 서울북부대교구 교구장 김석진. 예. 다음은 우리 신임 재직회장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본부교구 제22-84호 소속 천복궁교회 직책 재직회장 성명 김도규. 위 사람을 본부교구 천복궁교회 재직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천일국 10년 천력 1월 20일, 양력 2월 20일 신경희국 서울북부대교구장 김석진. 예, 이어서 우리 전임 회장님과 신임 회장님의 간단한 소감과 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임 우리 이종길 재직회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천복궁교회에서 재직회를 맡아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천복궁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매우 반갑습니다. 재직회장으로 일했던 지난 4년 동안 많은 사랑을 아낌없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던 김신한 교구장님과 1, 2, 3구역 목사님들, 사무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님들, 그리고 천복궁 식구님들 모두에게 재직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4년 전 천복궁 특별교회 재직회장을 맡고 많은 고민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떠올라 하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부터 섭리적으로 긴박하고 어려운 때를 함께하게 됩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늘 섭리는 참 부모님 중심 삼고 2018년, 2019년, 2020년을 크게 승리하시고 임인년 올해 2월 11일에서 13일까지 있었던 한반도 평화 서밋을
세계적인 승리로 이루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천부 입적 과정이 되도록 아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섭리의 승리는 눈물 나도록 기쁩니다. 그것은 축복 과정의 현실이고 미래니까요. 그동안 함께했던 재직회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을 잘 하지도 못했는데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대교구 전북공교회 재직회는 김석진 대교구장님을 중심하고 새로 선출되신 신임 김두교 재직회장님께서 재직회 임원님들과 함께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주진태 지구의장님과 천북궁에서 함께하고 있는 지구식구님, 천북궁교회 식구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이정길 재직회장님 그리고 함께 도와서 감사로 일해왔던 우리 장운영 우리 장로님도 감사로서 일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임 김두교 장로님의 재직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예. 삼리적으로 중차대한 때 또 천복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 또 조직적으로 대교구로 이렇게 결정되어져서 시작되어진 이때 재직회장이 됐다고 하는 중차대한 임무 때문에 사실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저희에게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배경이 있습니다. 또 천복궁의 주인이신 여러 식구님들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활용해서 목사님의 뜻대로 또 식구님들의 뜻대로 잘 조정하고 또 예산에 맞는 그러한 재직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잘 운영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들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메꿔주시고 또 건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많이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신임 재직회장님은 우리 1, 2, 3구역 식구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신임이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 신임 재직회장님을 도와서 1구역과 3구역에서 우리 박응희 식구님과 이보음 식구님께서 감사로서 도와서 같이 일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세 분께 응원의 박수와 함께 앞으로 천복궁 우리 재직을 잘 이끌어달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